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11월 15일입니다. 아주 날도 청명하고 좋은데요. 오늘 초랑대추 첫 출하하는 날입니다. 어저께 뽑아서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지금 소독 및 포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받은 묘목은 키가 2m 이상 됩니다. 제 키가 1m80인데 그러니까 2m 한 2, 30, 50 되죠. 이걸 다 심는 게 아니죠. 짧게 끊어서 심는데 그 짧게 끊는 것을 60cm 정도에서 끊어보고 있습니다. 끊으시죠. 네. 자, 여기 이렇게 끊었습니다. 60개 전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10개짜리 한 묶음인데 하나, 둘, 셋, 그래서 전체가 10개죠. 그리고 이 뿌리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끊어내는 게 좋습니다. 이 뿌리가 막 60cm, 50cm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길게 할 거 없어요. 받으시면 뿌리를 20, 30cm 남기고 굵은 뿌리는 다 끊어버려도 좋습니다. 15cm 이상만 남기시고 끊으시면 필요합니다. 넣으시는 과정입니다. 네, 수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먼저 물을 먼저 추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과 살균제, 살충제를 섞어서 소독 및 이렇게 수분 유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 살충제는 랜네이트 T를 썼고요. 살균제는 톱신 M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면 다시 소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수태인데요. 이 수태는 이렇게 수분을 충분히 갖고 있어 꽉 짜면 겨우 나올 정도의 수분을 유지한 아주 고급 재료죠. 이 수태를 뿌리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골고루 이렇게 섞어서 넣게 되죠. 이 박스는 그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또 물이 새지 않는 그런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닐로 이렇게 코팅하는 것입니다. 비닐로 아주 완벽하게 싸줘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포장해서 보내게 되면 국내에서는 빠르면 이틀 아니면 사흘 안에 전부 택배로 집집마다 도착되게 되죠. 외국의 경우는 20일 내지 한 달 걸리는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포장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갑니다. 네. 테이프로 이렇게 사방을 공기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절대 안에서 뜨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택배증을 붙여서 주소를 명확히 해서 택배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